자, 숙제 좀 확인해 보고요. 데일리도 확인 같이 진행할게요. 데일리 다 했어? 왜냐면은 핸드 BP죠. 핸드 BP죠. 원래 핸드가 뭐 BVR이지. 원래 핸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VR 표적어로 원래 진행 시제는 비동사 플러스 VR였지 완료 시제는 핸드 플러스 BP였으니까 보검날짜는 언제로 잡을까? 다음 주 월요일? 월요일날 수업 전 후? 수업 전이면 몇 시에요? 수업 전이면 한 시간 반 정도 수업이니까 우리 오는 시간이 6시잖아 5시까지 와야 돼 5시, 아 4시 반에는 와야 되네 그럼 끝나고 할래? 네. 차라리 끝나고 하자. 자, 우리 한번 접어 봅시다. 이제 3으로 넘어갈 거예요. 내가 책들 한번.
자, 챕터 3은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어? 부츠와 어순이라고 되어 있어요. 맞아요. 자, 우리 도치와 어순 좀 볼게요. 자, 도치구문이라고 하면요, 두 종류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도치는 뭐냐면 부정어 강조고요. 두 번째 도치는 부사구 강조예요. 근데 간혹가다가 보어나 목적어를 또 강조할 때도 있어요. 근데 시험에서 나오는 건요, 부정어구가 나왔을 때, 부사구가 나왔을 때 도치가 돼라는 걸 알려주는 거야. 이해됐어요? 자, 그럼 볼게. 자, 첫 번째로 볼게요. 도치구문에서 첫 번째 포인트 뭐냐? 아까 말했죠. 부정어구랑 부사구 이 두 가지가 가장 많이 쓰여요. 근데 이 부정어구에서 쓰일 때랑 부사구에서 쓰일 때랑 다르죠. 혹시 아는 사람? 열심히 보고 있어 지금. 다른 거 찾으려고. 자, 부정어구가 되면요, 어순이 어떻게 되냐면 이제 1번 케이스가 일반 동사, 2번 케이스는 비동사, 이렇게 나눠야 되겠죠. 자, 그럼 볼게. 부정어구 놓칠 때 일반 동사일 경우에는 어순이 조, 주, 동. 조동사 플러스 주어 플러스 동사예요. 근데 이 조동사 플러스 주어 플러스 동사는 어디서 많이 볼 수 있냐면, 이거 그냥 하나로 적어줄게요. Do you like? 이거 무슨 문이에요? 의문문. 그래서 쌤은 여기서 얘기할 때 의문문 어순이라고 얘기해요. 이라고 얘기를 해줘요. 자, 그런데 이제 비동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 라고 얘기했을 때, 지금 자리 바뀌면서 조동사가 튀어나왔잖아. 근데 얘네 비 플러스 주어가 돼요. 됐습니까? 자, 이게 일단은 첫 번째. 자, 부사구 도치라고 또 나와 있어요. 부사구 도치는 뭐예요? 들어본 적 있어요? 부사구 도치 들어본 적 있다? 처음 본다? 아닐걸? 진짜 아닐걸? 왜냐면요, There하고 Here 들어본 적 있죠? 이거잖아. 맞아요. There하고 Here이에요. 근데 There하고 Here 뒤에는요, is도 올 수 있고요, are도 올 수 있고요, 과거면 was도 올 수 있고요, were도 올 수 있죠. 둘 다 올 수 있죠. 왜? 뒤에가 단수 또는 복수 명사인지에 따라서 이렇게 올 수가 있잖아. 이해됐어? 자, 그래서 이게, 자, 여기저기라고 얘기하죠. 여기저기에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은 뭘 가리키는 거예요? 위치를 가리키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장소를 가리키는 거 아니에요? 얘가 장소 부사예요. 얘가 장소 부사예요. 그래서 우리는 얘, 아, 동사 주어인 거 알잖아. 그래서 부사구 도치가 동사 플러스 주어가 너네가 알고 있었던 거야. 너네가 알고 있었던 거야. 됐어요? 그래서 부사구가 나오면 자리가 이렇게 바뀔 수가 있다. 근데 짜증나는 게 부사구가 근데 존나 많아요. 부정어도 존나 많아요.
그래서 이제 좀 볼 거예요. 자, 일단은 우리가 첫 번째로 할 거는 뭐 부정어구, 부사구, 그리고 보어, 대열 구문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자, 여기서 지금 쌤이 얘를 설명을 해줄 때 원래는 원칙적으로는 다른 게 잡혀져 있는데, 근데 우리가 부사라는 것 자체를 바꿀 때 원래 동사랑 주어 잘 바뀌는 건데 너네가 알고 있는 걸로 조금 활용하면서 이해를 시키려고 이걸 알려준 거예요. 자, 자 그 다음 볼게요. 보어 녀석도 마찬가지로 동사 주어로 자리가 바뀔 수가 있대요. 자, 그 얘기가 왜 나오냐라고 지금 물어보면요. 무슨 말이냐면요. 자, 보통 만약에 little 다음에 need I know라고 얘기했으면은 모를 거 아니에요. 틀렸다라고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맞아요? 맞다고 생각할 거야? 지금은 맞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이걸 배우기 전에 했었으면 얘 몰랐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어퍼 포인트가 뭐냐면요. 이렇게 little이 나오고 그리고 나서 I knew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될 거예요. 우리는 이거를 알고 있을 거야. 맞아요? 그런데 이렇게 바꿔놓고 여기 밑줄을 쳐놓으면 얘 틀린 거예요? 얘 틀린 거예요? 아니죠. 맞는 거죠. 왜? 아, 부정어구라는 녀석이 있어서 도치가 됐구나라고 된다. 이해됐어요? 너네가 이제 이거를 봐야 돼요. 이해됐어요? 얘도 맞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이 뒤에 장소나 이렇게 부사구, 동사, 주어 같은 거 나올 경우에는 동사, 주어 같은 거 이렇게 나올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요. 자리가 바뀌잖아요. 그러면 얘는 문자가 나올 수가 있는 게 수일치도 나올 수가 있죠. 뒤에 녀석이 주어다 보니까 아, 이 새끼랑 맞춰서 단수쓰고 복수쓰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 얘도 보니까요. 지금 뒤에 거 맞춰서 단수쓰고 복수쓰고 맞춰서 하는 거고요. 이해됐어요? 뒤에 있는 녀석이 주어인지를 너네가 파악해야지 수일치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잠깐 또 넘어가 볼게요. 간접문문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의문문이라는 거는 어떻게 돼요? 의문사가 있으면 What do you have? 이거잖아. 너 뭘 가지고 있어? 라고 얘기하는 게 이게 뭐예요? 의문문입니다. 근데 이거는 의문문도 되지만 무엇을 가지고 있어? 라고 물어볼 수도 있죠. 즉 목적어 역할도 얘가 가능하게 되죠. 그럴 때는요 어순을 조심해야 되는 게 what 다음에 you have 이렇게 써줘야 돼요. 왜? 간접 의문문이라는 녀석이 되기 때문에 의문사 플러스 주어 동사 여기처럼 이렇게 돼야 돼요. 자, 그래서 지금 문장에서는 구문 분석 잠깐만 해주면요 주어고요 동사고요 얘가 목적어 역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 오래된 앨범을 살 수 있는 곳이 어디인지 궁금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해됐어요? 자, 근데 여기 where 들어갔네? 근데 can I는 우리가 보통 알고 있잖아. 맞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이게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해됐어요?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간접 의문으로 쓰여야 돼서 의문사 플러스 주어 동사로 쓰여야 합니다. 됐어요?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좀 볼게요. 밑에 거 동사가 think, believe, guess, suppose와 같이 추측이나 생각을 나타낼 때 의문사 플러스 do you think 또는 do you believe 주어 동사로 나오는데 무슨 말인지 볼게요. What do you think? 네가 생각하기에 무엇이 the world is best like without music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무엇이 너가 생각하기에 나라가 세계가 어떻게 될 거냐고 음악 없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요? 그래서 이 문장 같은 경우는 원래 문장은 Do you think? 너는 생각하니요? 뭘 생각하는 거예요? 세계가 어떨 것인지 생각하니에요. 뭐에 대해서? 음악 없이 어떨 것인지 생각하니에요. 그래서 얘는요, 쉽게 보면요, 그냥 삽입구라고 보시면 돼요. 삽입구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얘는 의문문으로 들어가는데 뒤에는 주어, 동사, 어순이
다른 사람은 지금 잘 봐. 여기 의문문이잖아. 여기 의문문이에요. 물음표 들어가서 의문문이에요. 근데 얘가 지금 Do you think가 들어가서 의문문이 되면서 여기 뒤에서는 Would be like without music이라고 되죠. 그래서 주어 동사 나오고 있죠. 이해됐습니까? 자 그럼 얘네 또 다시 한번 가면은 성수는 뭐예요? 지워도 돼요? 자 다음 쪽 가봅시다. 자 그래서 이제 포인트 하나는요 조동사 플러스 즉 동사 플러스 주어예요. 아까 요거 있는 게 뭐였어요? 부정어구랑 부사구 있었어요. 맞아요? 부정어구 부사구 있었어요. 자 그럼 볼게요. Rarely do not do people get 또는 people get their best idea at work. 그들의 가장 좋은 생각을 직장에서 얻는 사람들은 드물다라고 얘기가 되는 거죠. 이해됐어요? 드물게 사람들은 직장에서 최고의 아이디어를 얻는데 자 그럼 문장 자체를 볼게요. 일단은요 의문문, 의문사 없네. 그러면은 people get이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쵸? 근데 특징이 이 rarely라는 단어 자체가 부정어예요. 거의 뭐뭐 안타죠. 거의 뭐뭐 안타예요. 그러기 때문에 부정어라고 얘기해요. 근데 never은 너무 잘 알죠. never은 절대 뭐뭐 아니니까. 자 그러면은 쌤이 이거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얘네 그러면 왜 바꿔요? 라고 좀 생각을 하겠지. 맞아요. 왜 저거 이렇게 바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부정을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저렇게 앞으로 끄집어내고 나서 뒤에 아, 나 부정어를 강조했어를 너네한테 알려주려고 뒤에 위치를 바꾸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부사구도 마찬가지겠죠. 부사구도 아, 나 부사구 부사를 강조할 거야 그러면서 뒤에 바꿔주는 거예요. 나 강조했어라고 보여주기 위해서. 이해됐어요? 그래서 어디를 강조할 때 뭐를 강조할 때 강조를 위해 문장 앞으로 나올 때 지금 뭐예요? rarely 부정어라고 했죠. 부정어예요. 자, 이 문장은 원래 보면은 뭐냐면요. 나는 절대 꿈꾸지 않았어요. 내 미아를 내가 로또리에서 로또리가 뭘까? 로또. 로또. 로또를 얻을 것이라고 상상해 본 적이 없대요. 이렇게 그냥 직역하면 이거예요. 그럼 얘는 어떤 느낌?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뭐를? 이런 거 꿈꾼 적이 한 번도 없었어. 라고 하면서 없었다라는 거를 강조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자, 강조하는 녀석은 그냥 앞에 나오는 건데 짜증나는 게 이제 얘네가 눈에 익어야 돼. 얘네가 눈에 익어야 돼. 자 근데 여기서 좀 하나 얘만 조금 좀 설명해 줄게요. 나돈이라는 녀석이요. 얘는 좀 적어주셔야 돼요. 어디다 적을까? 적을 수 있는 데가 여기 종류 옆에다 좀 적어주시면 좋겠죠. 뭐라고 적냐면 Not only A but also B. 이거일 때는요 지금 나돈이가 나와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자 지금 나돈니가 도치가 된대요. 맞아요? 나돈니가 도치가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럼 비도 도치 될까? 될까? 얘는 도치가 안 돼요. 뒤에 거는 도치가 안 돼요. 그래서 여기 나돈니만 적어준 거예요. 나도니 버돌소 구문 같은 경우에는 앞에 건밖에 도치가 안 돼요.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조금 보면은요, 온니라는 게 좀 애매하죠. 오직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왜 부정할까? 왜 부정할까? 무슨 얘기 알겠어?
자, 한번 오른쪽에 문제 첫 번째가 바로 이거거든. 바로 이걸로 좀 볼게요.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면 아 씨발 언니가 있네 그러니까 뒤에 바뀌어줘야 되겠네 그럼 얘를 바꾸는 게 아니에요. 얘를 바꾸는 게 아니에요. 이 부분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왜 바꾸는지는 한번 얘기해 줄게요. 얘를 was I로 바꿔야 되죠. 그래서 뭐 하고 난 후에 컴퓨터가 restart 재시작되고 난 이후에 나는요 뭐 할 수 있었어요? 모든 파일들을 열 수가 있었어요. 자 그렇단 얘기는 컴퓨터를 할 때 요 세 가지 경우가 있죠. 맞아요? 컴퓨터를 맨 처음에 킨 거고요. 지금 여기 다시 킨 거라고 얘기했잖아. 그럼 재부팅이죠. 그럼 종료예요. 그럼 너네가 여기서는 보면은 이렇게 파일을 열 수가 있을 때는 이 세 개 중에 어때만 되는 거예요? 이때만 되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부팅할 때도 처음에 컴퓨터를 켰을 때도 안 될 거예요. 컴퓨터를 종료하고도 안 될 거예요. 오직 이때만 되는 거예요. 얘네가 안 된다라고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준부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얘가 어떻게 얘만 보게 되면 얘만 되니까 부정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속뜻은 부팅할 때는 안 돼. 그리고 종료할 때도 안 돼. 오직 한번 켜키고 나서 다시 한번 킬 때밖에 안 돼요. 됐어요? 그래서 준부정이라고 얘기해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only도 그래서 마찬가지로 뒤에 바뀔 수가 있다가 된 겁니다. 자 일단은 조금 분홍석은 좀 이따 해줄게요. 그래서 밑에는 또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요 부정어구 종류 다음에는 뭐예요? 장소 방향이라고 나왔어요. 장소 방향을 나타내는 거는 뭐예요? 아까 뭐였어? 부사구야. 자 그럼 이 문장 좀 볼게요. 봅시다. In the grass 서술어죠. 장소를 나타내는 서술어예요. 풀에서 거대한 개구리가 앉아있었대요. 그래서 동사되고 주어돼요. 봐봐 원래 문장이 아우 지루할 것 같은데 거대한 개구리가 숲에서 앉아있다라고 해서 지금 장소 나온 거잖아. 자 그러면 요거는 한번 다시 한번 구문 분석해 볼게요. 부정어 나왔죠. 조, 주, 동이 되는 거죠. 왜냐면 근데 얘네 헤드 PP니까 이해됐어? 자 근데 볼게 that 이하가 한 것들 그 안에 있는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은 얘네들은 어법 문제 말고도 또 뭐가 나올 수 있냐라고 얘기하면요 서술형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정어를 써서 도치하세요라고 하면은 주어랑 동사만 바꿔야 돼? 조동사, 주어, 동사 써야 되겠죠. 이해됐어? 자, 그러면 저 조동사 개념을 지금 좀 잠깐 분할해서 하나 더 적어줄게요. 자, 일반 동사일 경우에만 적어놨는데 그러면은 여러 가지 다 봅시다. 만약에 조동사 캔이 일반 동사일 경우에는 일반일 때는 do, does, did가 오겠죠. 맞아요? 그리고 나서 만약에 조동사 같은 경우에는 뭐 있어요? should, can, could 이런 녀석이 오고 주어 플러스 동사가 되겠죠?
어류를 몇 번 떨어져요. 어, 이렇게 바뀌어요. 그러면 또 뭐예요? 이제 이번에는 have 완료 형태를 좀 볼게요. have, has 또는 had가 되겠죠. had가 돼요. 이런 녀석은 어떻게 돼요? 뒤에 주어 플러스 뭐 와야 돼? 얘 동사 와야 돼? pp 됐어요. 여기까지 이해됐어? 이렇게 이해돼요? 자, 그럼 이제 will 받, 아 여기도 will이 또 포함되니까 will까지 여기 적을게요. 자, 그리고 그럼 비동사를 볼게요. 비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be 플러스 ving가 있고 pp인 수동태가 있잖아.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되겠어? 첫 번째 거는요, be 오고요, 주어 오고요, 플러스 ving 오겠죠. 그리고 밑에는요, be 오고요, 플러스 주어 오고요, pp 형태 오겠죠. 이렇게 되는 게 조동사 플러스 어순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포인트 2번 가봅시다. 자, 도치 구문의 수일치래요. 자, 볼게요. 본격적인 어떤 문제죠? 자, only in the last few decades, 오직 지난 몇 세기 동안만 음식은 되어왔대요. 매우 plentiful, 뭐야, 많아졌고요. 그리고 쉽게 얻을 수 있, 아, 쉬워졌대요. 너무 풍부해지고 쉬워졌대요. 뭐하기에? 얻기에. 그래서 cause fat related health problem, 건강, 아 뭐야 이거 봐요, 지방이 아니라 뭐야, 어, 비만과 관련된 건강 문제를 야기시켜. 자, 그럼 여기 문장에서 조금 볼게요. has가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해즈가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뭘까? 어? few? few decade? 일단은요, only 때문에 얘 뭐야? 부정어야. 맞지? 그러면은 뒤에 어떻게 일어나야 돼요? 도치 일어나야 돼요. 자, 도치 일어나야 돼요. 자, only 들어가고 나서 얘 서술어 부정. 그리고 나서 조, 주, 동이 되는 거죠. 그러면 뭐가 돼야 돼? has가 돼야죠. 왜? 이게 단순한 become은요, 과거형은 became이 되는데 완료 형태는 뭐야? 등사 형태는 뭐예요? become이요. 됐어요? become, became, become 이렇게 돼야 돼요. 자, 그래서 도치 구문에서 수일치는 동사와 자리가 바뀐 주어를 찾아야 한다. 동사 바로 앞에 명사를 주어로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 라고 돼 있어요. 한번 볼게요. 다시 한번. 자, in the backseat of the car 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차 뒷자리래요. 어디에? 내 거 옆에 있는 차 뒷자리에 장소를 나타내고 있죠. 뭐가 있었어요? 두 명의 귀여운 남자 아이들이 있었대요. 그래서 지금 주어는 이 안에 얘로 안 하고 얘로 가줄게요. boys, 복수. 자, 지금 봐서 알겠지만 여기 문장 앞에 어떻게 되어있냐면 이것까지 잡은 친구들은 진짜 잘한 거야. 그런데 얘를 그럼 주어로 보면 안 되겠죠.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여기에 뭐지? 여기도 또 car 단수 들어가 있잖아. 단수 들어가 있고. 맞아요. 이럴 경우에 was 들어가면 당연히 안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 볼게요. 드물게 Do Jack and his coach talk about scoring a goal? 잭하고요, 그의 코치는 말한대요. 골을 넣는 것에 대해서 거의 말하지 않는데요. 그리고 터치다운을 하고요. 그리고 어, 이거 저건 가 본데. 아, 미식축구인 것 같은데. 어, 미식축구 아니네. 얘는 축구고요. 얘는 미식축구고요. 골을 넣을까요? 득점하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좋은 또는 좋은 슛을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는데요.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where only가 뭐라고요? 부정어예요. 그래서 조, 주, 동사 들어가야 돼요. 자, 여기서는 좀 조심해야 될 거. 너네가 생각하기에는 얼라진이 훨씬 더 많은 거니까 복수 아니야? 하지만 얘는 뭐예요? 단수죠. 그래서 여기에 스위치 해줘야 돼. 그래서 단수 동사. 자, 그러면 잠깐 옆으로 35쪽으로 가서 좀 볼게요. 일단은 요거는 쌤이 좀 설명해 줬으니까 얘는 1번은 구문 분석만 해볼게요. 서술어 그죠? 주어 동사예요. 접속사 들어가서 그럼 여기서는 이거 was I입니다. 동사, 주어, 그리고 여기서는 보어요. 근데 be able to 부정사를 그냥 동사로 봐서 was하고 그냥 able to 전부 다 그냥 동사로 봐주세요. 그리고 얘 그냥 목적으로 봅시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 밑에 거 볼게요. 4번부터 7번까지. 자, 1번 한번 해볼래요. 아, 이거 4번만 해봐요, 4번만. 됐어? 자, 한번 4번 볼게요. Not until 이라는 단어예요. Not until 이라고 하면은 접속사인데 무슨 뜻일까요? 이 말이군요. 뭐 하고 나서야 비로소라는 말이에요. 뭐 하고 나서야 비로소. 근데 얘는 봐야 될 게 뭘 봐야 되냐면요. 나시 뭐야? 일단 해석은 어떻게 돼요? 우리의 건강을 잃고 나서야 비로소 우리는요 이것의 중요성을 배우는데요. 이것이 뭐야? 건강이겠죠? 건강의 중요성을 배우는데요. 근데 부정어니까 뭐가 돼야 돼? 도치가 들어가야 되죠. 그럼 뭐야? 주어가 얘가 동사고 그러면 뭐해? 복수동사. 됐어요. 자, 그러면은 하나 얘네. 자, 그러면은 일단 넘어가 봅시다. 다시 밑에 걸로 갈게요. 의문사 플러스 주어 동사 할 건데, 자, 이거는 5분만 쉬었다가 진행합시다. 질문할 거 있어요?